네, 오늘도 역시나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인수 이슈가 있는 종목 두 가지,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 두 가지 차례대로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이베이를 단독으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의 독점 우려를 감안해서 네이버가 인수 과정에서 빠졌는데요. 이 지분의 80%를 3조 5천억 원에 협상 중이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현재 신세계 자산 44% 중 대부분이 사실상 토지 부동산 자산인데 이 중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의지 때문에 혼자서라도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론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최종 인수 가격과 조건 현재 미확정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마트가 일단 부동산을 팔아서 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이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를 모두 완료했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밝혔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약 11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세계 로봇 시장이 연평균 22%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의 의미가 크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가 이제 단순히 자동차 기업을 뛰어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최근 신작을 출시했습니다. 제2의 나라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초반 인기를 넘어서 장기 흥행 기대감이 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국내 구글 매출에서 2위에 안착을 한 상황이고 일본과 대만 지역에서도 다운로드 상위권에 현재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또 9월까지 신규 콘텐츠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리와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디츠 증권은 이와 관련해서 넷마블의 적정 주가는 18만 원대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C 녹십자 랩셀입니다. 이 GC 녹십자 랩셀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건선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일상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GC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 RNA 치료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연말 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